늦은 밤, 전직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의 제보자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강미정 씨. 서초동을 다녔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 수임했던 변호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 제보밖에는 방법이 없다. 마약 사건이 이대로 무마가 된 것처럼 보인다.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직접 촬영한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아침.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상태를 보여줘야겠다고 처음 찍은 거예요. 왜 나간 건데 그럼? 들어왔다며. 남편 조 씨였습니다. 며칠씩 연락이 두절됐다가 돌아오는 날엔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고출이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이해가 돼? 이뻐요. 네가 만취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 나 술 안 먹었어. 술 안 먹었어 진짜. 야 피곤할 뿐이야. 언제부터 봐. 진짜 술 안 먹었어. 네, 술 안 먹었어요. 술냄새는 안 나. 이 저희 딸아이 머리 예쁘게 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언제 나와서 이렇게 알몸으로 있거나 또 아기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와서 또 엎어져 있거나. 혹시 마약을 하는 건 아닐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결혼을 2015년에 했는데 아이 낳고 아이 50일 될 무렵에 상해로 크리스마스에 친구가 초대해서 같이 가요. 남편 친구의 초대로 함께 갔던 여행. 거기서 수상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큰 덩어리로 가지고 왔고 이걸 이렇게 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은 다시 비닐에 싸서 본인이 가져갔고요. 아,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어두운 초록색이고 또 이런 건가요? 네. 이거랑 비슷하나? 네네. 이런 건가요? 네네. 그럼 이게 또 밀리면 밀려요. 그러면 그 작은 종이에 이렇게 묻혀갖고 말아서 피우더라고요. 피우고 쓰러졌어요. 그 호텔 욕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자주 반복됐습니다. 함께 있다가도 밤이 되면 남편은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호텔에 묵고 있는데 없어져서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쓰러져 있나 하고도 찾아다니고 아기 안고 얼마 안 있다가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그 종이봉투에 말린 나물처럼 생긴 걸 들고 온 걸 봤죠. 그게 대마였어요.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대마 흡입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계부가 계시는데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친아들과 차별도 심했고 그걸 자기가 좀 버텨내기가 힘들다고. 밤에 심장이 뛰어서 잘 수가 없는 본인의 상황은 대마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바뀐대요. 몇 시간 못 자는 거 푹 자고 싶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모르는 척했죠.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들이에요. 전화가 오면 잠깐만 주차장에 내려갔다 오겠다 하고 나가요. 친구들이랑 고기라고 부르면서 고기 받으러 나오라고. 그리고 안 옵니다. 고기는 대마초를 가리키는 은어로 마약사범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잘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준 사람은
근데 기계에서 팥으로 자꾸 새 나와. 그러니까 주어 없이. 그럼 보면 알죠. 마약 얘기구나. 네. 버리라고. 알겠어. 이게 마지막이야. 더도 없어. 또 일주일 후에 또 뭔가를 받아오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안 가라쇼. 기운이 없다. 그리고 말이 느려진다. 초점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친고를 할 당시 그 상황은 폭력적으로 바뀐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침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포효를 하고 벽을 때리고. 그러니까 힘이 나서 막 뭘 부수고 치고 하는 행태는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대만데 또 다른 게 있을지 모른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는 제보자 강미정 씨. 그녀가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남편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했지만 이제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숨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 조 씨를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으로 신고한 것은 올해 초인 2월. 당시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경의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남편 조 씨는 신고 석 달이 지난 5월이 돼서야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마약 수사는 흔히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골프장 기업 집안에서 일어난 마약 의혹 사건. 더구나 남편 조 씨의 매형은 현직 검사 이정섭 검사입니다. 제보자 강 씨가 수사가 늦어진 배경에 의문을 품는 이유입니다.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건 2월 6일 밤 11시 반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이 아닌가 봐 하는 거예요. 딸이 도어락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벨을 누르는데도 인기척이 없고 차는 밑에 있고 사이드미러 다 깨지고.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강 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도착 후 10여 분이 지나서야 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문 이렇게 오랫동안 안 열어주셨냐. 안방에서 TV를 크게 틀고 잠이 들어가지고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얼굴도 빨갛고 마약을 했을 것 같다고 동영상 보여줬어요.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 의향을 묻자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원 요청을 하는 사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마약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그러는데 영장 없이는 뭐 간이 검사 안 해도 되고 나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제가 내 발로 내일 수서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검사하면 되지 않냐. 그럼 그 시간에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누나 아니면 매형 아니면 아버님이죠. 남편의 집안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20년 넘게 골프장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재력가 집안. 매형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입니다. 경찰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추가 수사나 증거 확보 없이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소변 단위시약 검사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 현장에 출동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사잖아요. 경찰한테 마음대로 자 오줌 싹 이럴 수가 없잖아.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정말 내가 마약의 혐의점이 저 행동이 좀 뭐 한다든가 이런 게 보인다면 그 다음에 압수영장을 받아서. 다음 날 강 씨는 수서경찰서에 남편을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 혐의로 정식 고발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남편의 물건들도 증거가 될까 생각해 가져갔습니다. 카트리지, 액체가 담겨있는. 계속 리필을 해서 사용했어요. 내가 파이프를 흡입했을 때는 숨을 또 들이쉬고 내쉬니까 DNA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전화기 포렌식 하면 그들과 나눈 대화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한꺼번에 낸 건데.
하지만 경찰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안 된대요. 오염됐다고. 그 액상 대마가 들어있었던 파이프는 뭐라고 하더라? 그쪽 변호사가 말하기를 자고 있는 사람 입을 열어서 제가 그 파이프를 구해다가 입에 물려서 침이 묻으면 증거 조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대요. 머리카락도 제가 무슨 처리를 해가지고 준 걸 수도 있으니.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경찰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사람이 유전자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남편에 그래서 거기를 검정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 자체가 소지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남편이 잘 때 와이프가 입에 물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입에 물릴 수도 있지 않냐? 네. 변호사가 뭐 절도로 걸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거부를. 그거는 나중에 판단해도 될 문제 같은데 일단은 그 증거 받고 그 남자 하고 이렇게 대질하고 충분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수사에 진척이 없자 강 씨는 같은 달 28일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내려왔습니다. 첫 수사관이 배정된 건 한 달 뒤. 하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1, 2주 간격으로 수사관이 교체됐습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은 건 5월 19일. 최초 신고에서 석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겠다던 조 씨는 검사 대신 탈색을 했습니다. 머리가 이 색깔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눈썹도 없었어요, 이때는. 눈썹까지도요? 네, 얼굴에 주삿바늘 짜고 있었고. 3월 말엔 한 대학병원에 들러 마약 검사까지 받았는데요. 보통 보건 관련 직종의 면허를 딸 때 필요한 검사로 대마 성분은 확인되지 않는 검사입니다. 뭘로 검사하는 거예요? 소변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며칠치나 나오고? 아마 1, 2주 정도 최근 상태의 거를 주로 반영한다라고 하니까 좀 한계는 있긴 합니다. 경찰 출석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제모를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지불한 금액은 21만 5천 원. 가격대를 보면 여러 부위를 제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1만 원 정도 들었다는데 그거는 좀 어느 근데 막 엄청 많이 뺀 거 아니에요? 뭐라 있는데 막 보통 고기랑 다리랑 겨드랑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딱 하신 거 같은데? 저희 이거 왁싱하면 모근까지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풍선적인 마약범죄 수법이에요. 수사기관에서 나를 수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내 몸에서 안 나올 때까지 한 몇 달 잠수를 타죠. 소변으로 다 나오고 모발 다 탈색하고 뭐 손톱 발톱 다 자라서 이제 더 이상 그 당시에 범행을 입증할 수 없는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가는 거죠. 주변에 이제 조언자가 있고 뭐 그 정도 시간 지났으면 이미 그거는 입증하기 어려운 단계로 갔다고 봐야지. 어쨌든 몸속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피의자들의 이제 기본 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경찰관들,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마약 수사는 시간 싸움이죠. 예, 말미가 계속 주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증거가 계속 사라지게 되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남편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우리는 강미정 씨의 남편 조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 임원으로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만나 뵈러 왔는데. 조 씨 대신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화처럼 꺼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연락은 되시는 거죠? 선생님? 네. 전화는 안 받으시는데 네. 제가 병원 찍어서 연락드리면 아마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 시간 골프장에 머물며 전화를 기다렸지만 조 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서경찰서에 조 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사관 정기 인사로 변경이 됐고 수사관 교체 요청도 있었고 그 후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전 수사 인력이 이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길어진 건 사실이지만 통상적인 절차대로 충분히 수사했습니다. 조 씨의 경찰 출석 일자가 2주 가까이 미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출석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은 마약하는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회사도 크게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인 매형도 큰 문제니 절대 외부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라지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은 늘 전화가 와서 저에게 찾아오라고 하셔서. 강 씨는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마약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의 무단결근과 가출이 석 달 가까이 이어졌던 지난해 여름. 용인 아버님이. 이때는 뭐라 하셨나요? 발견되는 즉시 데리고 용인으로 내려와라. 저랑 누나들이 찾아다녔어요, 남편을. 당시 남편의 누나와 주고받은 대화도 남아있습니다. 남편의 누나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년 8월에 강미정 씨랑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걸 보면은 마약하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리고 대마 카트리지 이런 사진들 좀 보내주면서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고 병원에서 그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고 제가 그거를 동생이 했다고 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저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요. 지난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검사가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들을 해결해 주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용인에 있는 모 골프장의 사위시던데 처가에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서경찰서 관내에 사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해. 내 처남이라고 이미 통화를 했어. 그래서 아 이래서들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돈 많은 분들이. 경찰 출동 당시 처남에게 연락한 일이 있는지, 처남의 사건과 관련해 수서경찰서와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이정섭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문자메시지로 답해왔습니다. 조 씨의 아버지도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조 씨의 담당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씨, 네. 사건의 고소 대리인이거든요. 지금 강미정 씨를 상대로 두 건의 형사고소를 했고 그 고소의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그다음에 무고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강미정 씨 일방의 진술이 보도를 통해서 씨의 명예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죠. 선생님께서는 그럼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랬으면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그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이미 벌써 다 확인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조모 씨의 가족과 이정섭 검사는 이번 일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가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약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주로 제보나 첩보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행범으로 검거되거나 마약 투약에 의심되는 강력한 물증이 없으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 적발된 마약 사범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 최고치인데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호황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 마약 수사 경력과 다양한 법 기술을 내세우며 전관 변호사들이 마약 사범의 해결사로 떠오른 겁니다. 연예계를 강타한 마약 스캔들. 유명 스타들이 줄줄이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 심리학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엔 배우 유아인 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3월 27일.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뭐 제가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도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유아인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날 사람들의 관심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좀 구명을 하셨나요? 밝힐 수 있는 부분 다 밝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유아인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검찰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 전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인은 무려 8명에 달하는데요. 국과수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권지용 씨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선임비만 20억 원에 달할 거란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거지는 전관 변호사 논란. 실질적으로 이 전관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건데 뭐 심리적인 안정감은 주겠죠. 그런데 변호사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게 뭐 효과가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김 변호사님이야말로 마약수사 전문가여셨고 서울중앙지검에 강력부장 지내셨고 광주지검 차장검사까지 지낸 어떻게 보면 전관 변호사예요? 저는 마약사건 거의 변호를 안 해요. 아 일부러 안 하세요? 네, 좀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물어보고 정말 이게 결백하고 뭔가 엮인 것 같다 했을 경우에만 변론을 하지 통상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그리고 그 검출된 마약 성분이 많았는데 왜 구속이 안 되냐라는 약간 그 공분들이 있잖아요, 대중들이. 그 대표적으로 그 박모 변호사는요, 27년간 검찰에 근무하며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임무로 대표적인 마약통이라고 알려져서 등장만으로도 와, 엄청난 전관 변호사를 썼네, 마약통 변호사를 썼네.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는 거고 구속이 안 된 거다. 그렇지는 않고 이건 초범이고 단순 투약사범이기 때문에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제일 많은 질문과 그 예시를 다 알려준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고 검찰로 넘어가서는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서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예. 아주 정밀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하거든요. 전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는 변호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요즘 마약은 너무나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제는 그 검사를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예 예. 요즘 이 마약은 절대 검출이 안 된다. 드러그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신종마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기존의 마약들을 혼합을 해서 감정기법에는 잘 안 걸리고 효과는 훨씬 더 증대되는. 제가 이제 98년도에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를 할 때 네. GHB, 물뽕이라는 신종마약을 최초로 발견을 해냈어요. 예. 그 사람들을 검거를 해왔는데 큰 생수통 두 개를 압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희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보냈어요. 그냥 물로 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계속 기록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마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걸 감정을 낼 수 있는 기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제보자라든가 공범들의 진술이나 제보의 신빙성
구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수사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만 공략을 하는 그런 이제 뭐 로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관 출신들이 많이 영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마약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구속과 처벌을 피하는 방법, 마약 투약에도 적발되지 않는 법, 마약 사범을 혹하게 하는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마약 전문 변호.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네트워크 로펌. 전국에 20곳이 넘는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마약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처분 권한은 검사가 있잖아요. 저희 이병호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이병호 출신이고 마약 강력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 후배죠. 직접 찾아갈 거예요. 기소를 해달라고. 또 다른 로펌 역시 전관 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거 검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부장검사 출신 분 다 투입시켜야 돼요. 저희 로펌에 있는 그 전관 변호사님들. 저희 부장검사님 저기 마약 블루벨트 출신이에요. 블루벨트가 뭐예요 그게?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한테만 대한민국 검찰에서 발부하는 전문 자격이에요. 비싼 변호사들은 비싼 값을 합니다. 그 경찰에서 무슨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고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러면 저희가 그 경찰이랑 검찰에서 조사한 조서부터 매수를 해요. 저희만의 방법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입수를 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는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내용을 맞춰갑니다. 홈페이지엔 마약 사범들의 변호 결과가 성공 사례처럼 걸려 있습니다. 한 곳에선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고 나눠주기까지 한 마약 사범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내세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화려한 이력들이 눈에 띕니다. 무슨 건 것 같다. 검찰지점장.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 검사 출신 변호. 마약 검사를 유리하게 이끌 방법도 홍보합니다. 마약 검사랑 모바일 검사랑 소변 검사를 하는데 모바일 검사를 맡길 때 어떤 성분을 특정해서 이 성분 나오는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졸피뎅이 빠지면 졸피뎅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변호사라는 거죠. 하여튼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이제 양형자들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심리상담 받아야 되고 약물중독 교육 받아야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다녀야 되고요. 반성문 타면서 독후감 되게 등등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필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샘플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도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병원 가서 처방 이건 적법한 의료용이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뭐 일부러 가서 그 투약 목적으로 갔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뭐 남용 우용 남용 우용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수사 기관에서 임의로 지금 저희 마야 다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 이제 그때 신화 정도 그 변호하시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변호사님들이 어떤지 직접 수행하는 걸 목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막 4천 5천까지 발생할 수 있죠. 재직 시절의 명패는 퇴임 후에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실형이 안 나오고 뭐 모든 게 뭐 변호사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사 선생님처럼 모든 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취재 중 만난 마약 사건 변호사들은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조언 없이 자신들의 이력이나 능력을 통해 처벌을 피하고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의뢰인의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피하도록 돕는 게 바람직한 변호사의 역할인 걸까요? 마약 사범들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해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마약류를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코카인이나 아편 같은 마약, 대마, 그리고 마약류지만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무려 72%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많은 부분은 병원 처방을 통해 공급되는데요.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내준 처방전이 마약 중독자들의 해결사가 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약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사건.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피부과 시술 때문에 수면 마취를 했을 뿐이고 병원에서도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누구 의사인데 며칠 전에 이렇게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드름 치료 같은 거 단순하게 피부 뭐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마약 전과가 확인됐지만 운전자 신모 씨는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냥 내가 말로 해서 이거 간이시약 검사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간이시약 검사 7일 정도 나올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구속영장 맞네 하면서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하거나 발부를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래서 국과수에 보냈고. 국과수 감정 결과 신 씨에게선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그 소위 수면 마취 삼총사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미다졸람하고 프로포폴은 아마 라군 중독성이 좀 덜한 군이고 케타민은 레벨 2. 그러니까 환각제 계열에 들어가거든요. 중독성이 되게 높은 거고 이거는 환각제란 말이에요. 여러 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 하루는 이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사고 당일 CCTV에 잡힌 신 씨의 모습. 병원에서 나온 남자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신 씨는 이날 10시간 가까이 병원에 머물며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10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시술 자체가 있어요? 이번에 원장님이 동상사시기 때문에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신 씨가 차를 세워뒀던 주차장. 거기에서 뭐 비틀 때문에 걸어놓은 많죠. 많았지. 저기 올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알거든. 좀 틀려 일반 사람들하고. 저 양반이 8월 달에 왔거든요. 작년. 근데 이분이 바뀌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는 다 젊은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이상해 느낌이. 내려오는데 이래서 몸을 그래서 술해가지고 마취 맞았나. 병원 근처의 한 카페. 비틀된 사람이라고. 있죠. 네. 초콜릿 사러 많이 오셨거든요. 볼 때마다 이렇게 링거를 꽂고 오시긴 했어요. 링거를 꽂고 왔어요? 네. 어디? 갈등이라고 왔어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이라든지 링거를 자꾸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말이 좀 또렷하게 나오지 않고 늘어진 발언이요. 경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부터 수면 마취제 처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 씨의 몸에서 검출된 두 종의 마약류 처방도 급증했습니다. 경찰에 직접 전화까지 걸어 신 씨의 진료 사실을 확인해준 성형외과 의원. 이곳 역시 몇 년 새 프로포폴을 비롯한 수면 마취 약물 처방량이 늘어났습니다. 신 씨가 의료용 마약류를 구한 건 강남 일대 병원.
2월부터 병원 4곳을 매달 2차례씩 돌며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보통 막 포폴쟁이들, 심한 환자들은 그 병원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두세 군데를 같이 가요. 한 군데서 맞고 아침에 맞고 네. 거기서 한 2시간 잤겠죠? 그럼 깰 때쯤 되면은 또 다른 병원에 또 전화해요. 무슨 시술을 받고 싶은데 거기 수면 돼요? 이러고 포폴 병원은 땡큐니까 오세요 해서 다시 포폴을 하고 시술을 해주는 건데 병원 입장에서 양심을 내려놓으면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그러면 수면 마취기만 해도 쏠쏠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시술을 해야 우리는 포폴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환자들은 포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또 시술을 받아요. 신 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곳. 간단한 시술도 수면 마취가 가능했습니다. 마취 연고를 바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잠깐 수면 마취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시술 시간 10분 동안 잠깐. 그러면 토폴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면 마취를 하면은. 그건 원장님이 알아서. 또 다른 피부과 의원. 통증을 걱정하자 수면 마취를 권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통증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으시면은 사실 수면으로 권해드려요. 수면하시면 원래 수면비는 20만 원인데 네. 10만 원으로 들어가요. 아 수면비 따로 받고 네, 수면. 수면법이 최소 100만 원 이상 됩니다. 마약이라든지 네. 막 폭풀 이런 것들이 한국이 지금 특히 아쉬운 그래서 개개인별로 빚 단가가 너무 솔직히 단가가 낮은데 나는 수면을 해주다 근본 돈 조사돼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수면으로 치과 진행을 했는데 이번 달 안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주는 병원. 마약 중독자들에겐 법망을 피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급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얼마나 도덕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또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결국 있는 건데 그 비도덕적인 약간 의료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중독성 있게 본인이 과다 투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법적으로 다른 데서 수입을 했는데 일부만 병원에 가서 처방한 다음에 이제 악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은 또 밝혀내기가 어렵고 불법 유통된 케타민을 구입해서 투약하고는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케타민을 처방받는 시술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몸에서 케타민이 나올 때 저 이렇게 병원 가서 시술 받아서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 명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대마초를 처음 접하고 10년간 거의 대부분의 마약을 경험해봤다는 김나영 씨. 대마초를 시작하고 뭐 엑스터시 하고 몰리 하고 케타민, LSD 뭐 등등등. 처음에는 하나씩 했어요. 그러다가 섞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두 개도 같이 섞어서 해보고. 불법 마약을 구할 수 없을 땐 병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대신 투약했다고 합니다. 코카인을 하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가루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데? 이러니까 정신과 약이래요. 정신과 약 되게 무시했거든요. 이게 무슨 마약이야 이러면서. 근데 했는데 코카인의 한 30%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찾아보니까 ADHD 약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처방을 받는 건 쉽고 간단했습니다. 처음 정신과 가면은 정신 없는 척하고 진짜 막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체크를 잘 하면 돼요. 그러면은 ADHD입니다. 이렇게 약을 줘요. 어떤 경우는 내과에서도 준대요. 중독성이 큰 마약류 식욕 억제제. 살이 찐 것 같다. 그 몸무게 재보지도 않고 그냥 주더라고요. 제가 키가 160에 50kg였을 때 처음 받았거든요. 45kg 때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줘요. 중독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거든요.
우리가 담배가 끊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뭐 편의점 가면 다 팔잖아요. 4,500원. 의료용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잖아요. 의사가 처방해 주시니까 마약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끊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식약처는 5년 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님스의 보고는 저희들이 이달에 쓴 걸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 양이 사실 무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12월 10일 날 전부 다 몰아서 보고를 하면 이 사이에는 보고가 안 돼 있을 수 있죠.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처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망도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로그인을 해야 돼요. 조회 대상 환자에게 알렸습니다를 제가 체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인증번호를 눌러요. 이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라고 하면 제가 로그인을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죠. 환자를 볼 때마다 이거를 확인하라. 불가능한 거죠. 관리 시스템의 빈틈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왔습니다. 전신이 다 팔다리 다 골절되고 뭐 척추랑 뭐 엉덩이뼈 다 골절되고 그리고 일단 오른쪽 다리가 차에 찧어서 안에 뭐 대동맥이랑 다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종아리부터 거의 허벅지까지 완전. 힘드시면 천천히. 사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 토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27.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병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서서 같이 방관을 했다. 알고도 모른 채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이제 책임이 있다. 가해자 신모 씨는 현재 로펌 세 군데를 선임해 재판 중이고 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병원들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임시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밤 11시에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 좀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계속 진료하시고 계신 건가요? 병원 운영하시고 계신 건가요? 마약 전과 구범을 극복하고 인천에서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묵 씨. 저희 지금 센터에 5명 있는데요. 5명 중에서 3명이 불법 마약 전에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던 친구들이에요. 다이어트 약이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나 졸피뎀 같은 어떤 수면주도제. 불법 마약만 마약 아니거든요. 유한 씨 처음에 대마초하고 코카인 두 가지가 이제 불법 마약이잖아요. 나머지 여섯 종류는 합법적인 마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합법적인 마약을 그렇게 그럼 처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약을 파는 곳, 그다음에 약을 만드는 곳. 이거는 그럼 아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넉 달 새 적발된 마약 사범만 5천 명이 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단속과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법적 마약 유통이 아니고 어떤 생활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마약의 유통, 이것은 정말로 막아야 되는 문제다. 이것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마약 불법 유통을 잡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처벌 이후의 삶을 우리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또 마약을 할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마약을 전할 거고 계속 그 안에서 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가 계속 무너져 나가는 건데
마약이라는 것은 범죄 플러스 질병이에요. 결국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 재활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그게 너무 미흡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예요. 지난해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처벌을 피하려고 거액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빈틈을 노린 합법을 가장한 마약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독 질환인 마약.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마약 전문 병원 25곳 중 마약 중독자를 치료 중인 병원은 두 군데뿐이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마약 치료 예산에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 중 85%가 삭감된 4억여 원만 배정됐습니다. 단속과 처벌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예방을 지원하고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는 진짜 공급자들을 중독자로부터 차단하지 않고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